구탕 밑에 쪽으로, 아, 구탕이 아니고, 여기 남대천 다리 밑에 쪽으로 이제 외지에서 오는 장사를 있어. 고래, 고기 팔고 뭐 이런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여기 오면 사실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거 잘 몰라서 중앙시장 와서 장을 봐가지고 다 놓으면 또 내가 또 싫어다가 다 이것저것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. 뭐 작년 올해 완전히 그냥 땡치는 바람에. 요게 참 질문. 내년에는 단오가 분명히 열릴 거잖아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꼭 열려야 됩니다. 예, 네, 그리고 우리 그 고전적인 그 행사를 갖다가 이거 뭐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이거 계속 좀 잃어버리면은 우리 잘못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. 우리 잘못이. 지금 뭐 단오장에 올해도 이제 나가보면 저는 단오장 쪽으로 이제 그 출퇴근을 하는데 보니까 행사장을 조금 만들어 놨더라고. 그런 것보다도 그렇고 하여간 조금 뭐 예년 같지는 않더라도 조금 소규모라도 차려놔서 몇몇이라도 이어갔으면 참 좋겠어요. 어쨌거나 방역하고 이제 백신도 맞고 네. 그러면은 기대가 내년에는 분명히 단오장이 이제 열릴 텐데 네. 단오장 열리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? 저요? 굿당. 그 신명나는 굿. 그거 보면 참 좋아요. 막 몇 번 가봤는데 그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은 뭐 아침에 굿하는 거 보러 가면은 저녁에 레이지만 예, 헤어져 오고 그런 그 사람들이 막 그 아주 그 신명나는 그 할머니들은 다 그 생각하고 있는가 봐요. 소망 한 말씀. 막 내년에는 꼭 단오제가 열려서 우리가 우리 강릉이 아닌 강원도가 아닌 전국이 아닌 세계적인 단오제가 꼭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